자, 이제 감 다 잡으셨죠? 예. Yes. 좋았어, 좋았어. 어때? 우리 남자 대 여자로 한판 붙을까? 좋아. 어, 남자 대 여자. 기회는 2대 1로 하는 거야. 기회 좋다. 그냥 싸, 편하게. 오! 뭐야, 뭐야. 아들이 지금 들어와. 코치를 제대로 받았어요, 아빠한테. 가르쳤어, 어떻게 써라. 와. 한 번에. 와. 양고기엔 침 따오지. 오! 아. 브라보, 맞지? 민규가 이 정도야. 잘했지? 잘했어. 괜찮아. 엄마 이겨줄게. 엄마 이겨. 야, 민규야, 아빠가 져줄게. 예? 할 수 있어. 과연 역전할 것인가? 오.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오, 동점까지 갔어요, 그래도. 네. 마지막 한 번씩만. 한 번만 더 해? 그래. 와. 자, 8점. 쉬워. 오. 아. 와, 한 점 차이로 한 점 차이로 이게 맞아요. 아니 저게 뭐라고 우리 이렇게 긴장하고. 아니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1점 차이로 이겼어요. 와. 민규야, 청소하고 아빠랑 같이 양고기 먹으러 가자. 여기 빼고 우리 아빠가 사줄게, 양고기 그렇지. 먹으러 가자.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을 못 이기냐. 네, 잘 맞습니다. 네, 아니, 정말 육각형이 부족했네요. 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운동에, 육아에, 또 요리도 잘하시고. 맞아, 어머나. 부족한 게 없으세요, 진짜. 보통 그런 날 쉬는 날이면 다 이렇게 넓어져 있거든요. 나 오늘 쉬어야 돼, 막 이럴 텐데 애들 밥 챙기죠, 같이 나가서 또 놀아주러 나들이도 가죠. 아니,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도대체 그 체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 또 제가 체력 빼면 시체 아닙니까? 아. 기가 막히잖아요, 또 체력하면 막 에너지 뿜뿜인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체력이나 에너지가 넘치진 않았어요. 네. 예전에는 조금 골골하던 시기가 저도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떠한 이유로 조금 건강관리를 나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기 시작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니까 지금처럼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건강관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뭐 심각한 일이라도 있었을까요? 뭐 그게 저 개인적으로 심각한 일이 있긴 있었어요. 네, 저한테는 그게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분? 아, 네, 그분이. 아,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방송이나 무대에 서려고 하면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심장만 두근거리면 괜찮은데 얼굴도 막 빨개지고 그러니까 아. 내가 울렁증이 왔나? 그리고 나더니만 막 덥기도 하고 땀도 막 나고 그러면 괜찮은데 또 오한도 와요, 덥고 나면. 아, 이거 이상하다. 알겠다, 알겠어. 근데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또 잠도 안 오고요. 이거 불면증도 오고. 그렇게 막 몸이 안 좋아지는 때가 있었죠. 네. 우리는 벌써 딱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어? 이랬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맞아, 맞아. 큰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덥고 알겠다. 빡 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갱년기. 아. 맞죠? 아. 맞아요, 맞아요. 갱년기가 온 걸 몰랐어요. 저 진짜 제가 몸이 많이 아픈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이 갱년기라는 말이 갱이 이제 바뀔 갱, 해년, 그리고 때기라는 말을 써서 갱년기를 쓰는데 이게 완경 전후로 여성의 모든 게 바뀐다는 의미예요. 이런 갱년기가 이제 보통 몸이 그 변화에 적응하면 뭐 갱년기는 사라지겠거니 이렇게 네. 알고 있죠.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또는 호르몬 관리를 또 잘 못하게 되면 한동안 좋아졌다가 다시 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만성화된 갱년기, 즉 만성 갱년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식은땀, 몇 개월째 계속되는 불면증, 극단적인 생각을 부르는 우울증까지.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갱년기. 그런데 갱년기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한 2, 3년이면 끝나야겠지 했는데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금방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만성 갱년기를 방치하면 끝나지 않는 질병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아, 이 갱년기가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 망가뜨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중년 이후 40년을 괴롭히는 만성 갱년기 위험성을 알맹이에서 알아봅니다. 그러면 강준희 선생님, 그 실제로 40년 이상 갱년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실제로 60대에 여전히 갱년기로 고통받는 여성이 37%나 된다고 하고요. 또 갱년기로 치료받는 환자의 약 4%가 70대 이상이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만성 갱년기를 방치하면 죽을 때까지 갱년기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갱년기 증상이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더 심해진다고요? 아니, 지금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네. 뭘 그렇게 다른 거는 좋은 거는 안 주면서 꼭 이렇게 나쁜 거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보고가 있는데요. 갱년기 증상을 호소한 인구가 이제 40대에는 43.1%에서 50대는 23.9% 줄어들죠. 60대는 17.9%로 점차 줄어들다가 70대에 가서는 다시 27.3%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됐다고 갱년기가 사라졌구나 안심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증상이 완화됐다고 방심하고 만성 갱년기를 방치하면 도미노처럼 건강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고혈압 경우에는 완경 전에는 7%였지만 완경 후에는 22.7%로 늘어나게 됩니다. 심근경색은 0.7에서 2.4%, 우울증은 3.9에서 5.8%, 당뇨병은 2.4에서 6.4%로 완경 전보다 후에 모든 질병의 유병률이 높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갱년기를 정식 질병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실제 갱년기는 폐경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라는 이름으로 질병코드 N95.1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갱년기 장애 클리닉 혹은 폐경기 장애 클리닉이라는 전문 치료 시스템도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제 주변만 봐도요, 이 갱년기 때문에 병원 다니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뭐 저만 해도 이거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닐까 막 100번 넘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갱년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나는 맞을까 말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몰라요. 맞아. 그냥 이게 뭐 하나가 좀 끝났나 싶으면 또 이제 새로운 게 나타나고 진짜 이게 끝도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제 또 뭐가 나타날까? 막 두려울 지경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몰랐던 의외의 만성 갱년기 증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 탈모입니다. 맞아요, 많아요. 주위에. 네. 우리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급속히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카락도 점점 가늘어지고 그러면서 탈모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섬유화 세포 생성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부도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 두피가 얇아지니까 탈모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네, 의외의 만성 갱년기 증상 두 번째는요. 몸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실제 50대 완경 여성 중 4명 중에 1명이 60대 초반 완경 여성 3명 중에 1명이 바로 복부 비만에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건망증도 이제 만성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사람의 인지나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부위에는 많은 양의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 갱년기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이 수용체도 이제 작동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인지나 기억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단순 건망증이면 다행이지만 이게 나아가서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매. 예. 치매까지. 어떻게? 예. 실제로 이제 뇌 소혈관이 손상되면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 손상의 속도가 완경 이후에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혹시 의외의 증상이 아직 남아있진 않겠지? 끝이죠?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지키고 있던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관 건강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완경 이후 여성의 심근경색, 뇌경색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갱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